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상속의 용어 그리고 상속의 순위, 유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의 이해인데요. 첫 번째는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사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이고요. 증여세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상으로 수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굳이 사전청의 정의에 알맹이 있어갖고 사전이냐 사후냐에 따라서 사전이면 증여세, 사후면은 상속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이라고 있는데요. 변호사들 중에서 가장 쉬운 소송이 유류분 소송이라고 합니다.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왜? 이 법정 상속분 때문입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 등으로 인해서 배분되는 법에서 지켜주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결국 장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장자 우선이라고 해서 장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100% 물려준다. 그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상속인 중 1인이 병간호를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을 인정해주는 경우 여러 명도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아파갖고 큰딸이 5년간 간호를 했어요. 따로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이. 그리고 막내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대신 해줘갖고 그 부동산 투자로 한 20억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간호를 했거나 또는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이바지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기여분으로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보통은 어머니와 자식들이 되겠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민법 1112조에 나와 있는데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 배우자,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아버지가 예를 들어 장남한테 100% 준다 할지언정 배우자에 대한 지분 n분의 1의 50% 가중치,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다른 자녀들에 대한 n분의 1 지분에 2분의 1, 법정 상속분이 n분의 1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50% 가산을 하고요. 법정 상속분 n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50%는 유류분으로 법에서 보호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없다든지 직계 존속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알아볼 용어는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인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빚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빚이 나한테 넘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빚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게 되면 빚이 5억일 수도 있고 15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재산 10억을 한도로 내가 빚은 맥스로 10억까지만 받겠다 라고 하게 되면 15억의 채무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10억에 대한 채무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물론 상계치게 되면 받을 건 없겠죠. 하지만 재산이 10억, 채무가 5억인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 5억에 대한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15억의 채무, 추가적으로 5억을 부담해야 되는 채무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또한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10억인데 재산보다
무조건 채무가 20억, 30억. 내가 알고 있는 채무는 들은 것만 이미 20억이야. 그러면 아예 권리를 포기합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속 포기가 되고요. 뒤에서 보게 되시겠지만 이 상속의 우선순위에 있어 갖고 직계, 비속, 그 다음이 존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로 넘어가는데요. 이때에 직계, 비속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존속으로 넘어가고 또 포기하면 형제, 자매로 넘어갈 텐데 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번거로움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그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상속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 포기 역시 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결정을 할 때는 상속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승계됨 따라서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상속 포기 역시 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 포기보다는 한정 승인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순위인데요. 민법 1000조 1항에 나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자녀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반계 혈족.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배우자, 어머니가 빠져있는데요. 1순위가 있다, 직계비속이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1순위,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고요. 직계비속이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넘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 민법상 상속분에 대한 비율인데요.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장남과 배우자가 있다. 기본적으로 n분의 1, 다만 배우자는 50% 할증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신다고 하게 되면 장남은 1, 그 다음에 배우자도 1이죠. 하지만 50% 할증 1.5. 장남, 장녀, 배우자 각각 1, 배우자만 0.5를 가산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4명, 그 다음에 배우자 한다 하더라도 다 1, 그리고 배우자만 1.5 하게 되면 결국 5.5분의 1이 장남의 지분, 5.5분의 1.5가 배우자의 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없고 배우자 직계 존속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부모가 받겠죠. 직계 존속이 받겠죠. 직계 비속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각각 1, 그리고 배우자만 0.5 하게 되면 됩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법률 용어 중에 하나가 유언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크게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온 두 가지, 자필증서, 공정증서 두 가지의 유언 방법이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요. 총 다섯 가지입니다.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세 번째 주소, 네 번째 성명, 다섯 번째 서명 날인까지 해야 됩니다. 내용을 다 쓰고 날짜 쓰고 주소 썼는데 이름을 썼는데 이름을 흘려 쓴 거예요. 사인이라고. 이름은 정자로 쓰지 않고.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서명 날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성명만 쓴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유류 소송 이 부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유류 소송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입니다. 글을 써야 되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셔갖고 글을 못 쓰시는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구술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을 해야 된다. 증인에 대한 인적사항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증인은 특수관계, 이해관계자든 빠져야 합니다. 세 번째, 공정증서. 증인 2인이 참석을 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 이때 공증인은 보통 변호사가 되겠죠.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 공증인, 친족, 동거의 호주, 가족, 그 배우자와 직계 혈족,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받을 사람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증인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비밀 증서. 유언장은 엄벙 날인하고 건강하실 때 뭐 10년 전, 5년 전, 3년 전에 미리 사인을 한다는 거죠. 유언장을 작성해서 유언장을 엄벙 날인해갖고 은행의 비밀 금고와 같은 곳에 숨겨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2인 이상의 증인이 면전에서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인증을 받고 제출 연원인을 기재해서 기명 날인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짠! 하고 유언장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구수증서. 질병 등으로 상기 방법이 불가능하고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말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설명 날인하여다 한다. 결국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말씀만으로도 이런 의사표시만으로도 그런 사인만으로도 이러한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유언에 대한 기본적인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